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더 필요해.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 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체불명의 적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저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도 저기 미치지에 다가오고 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해봐요. 괜찮아. 탑사장이 튀어나가고 있어. 공격 중이야.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적들을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적이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구원의 길을 찾으라.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적들이 다가온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혼돈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지가 공격됐습니다. 거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이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검을 들어라.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불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버룡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우리 경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적이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검을 들어라.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 강된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 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난 구원의 길을...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서 도와줘.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했다고. 오, 방송국. 이러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